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은 저희 딸아이 미국 주식을 한 주 사주는 날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저의 시그니처 팽아가 왔습니다. 팽아, 새아야, 아빠가 오늘은 새아한테 미국 주식 한 주 사주는 날이야. 근데 아빠가 이게 지금 코로나 투자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거든. 아빠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3프로라는 방송이 있어. 거기 보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주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 책을 사서 읽었어. 여기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있거든. 스페시픽한 종목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어떤 테마가 뜰 것이다 라는 게 있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에서 지은 거거든요, 여보? 8명에서 지었는데, 오늘은 내가 이 박석중이라는 친구가 쓴 부분을 소개를 해주고 싶네.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이후 유망 투자 테마 10선을 골랐는데, 크게 보면 대분류라면 4개야, 4개. 비대면, 5G, 뉴딜, 중국. 근데 나는 중국에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이거는 제외. 뉴딜도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것도 제외.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것 비대면과 5G거든. 근데 비대면에 보면 신유통, D2C 소비, 이게 한 섹터고 테마고,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 이게 또 한 테마.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가 다섯 개의 테마가 있어. 그리고 5G에는 통신 인프라, IT, 하드웨어, 이렇게 해서 한 테마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지금 QQQ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커버가 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어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ETF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 여보, 이 책 읽어봤어? 내가 읽어보라고 그랬지. 아직 안 읽었지? 안 읽어도 돼. 내가 다 읽고 내가 투자해. 새아야? 새아 이리 와봐. 오늘 아빠가 새아한테 미국 주식 한 주 사주는 날인데, 인형 사줄 때가 더 좋아? 미국 주식 사줄 때가 더 좋아? 아직은 인형. 인형? 그렇지. 근데 아빠가 사주는 이 미국 주식이 나중에는 인형도 사주는 날이 올 거야. 알겠지? 네. 오늘은 이따가 아빠가 한 주 사줄게. 네. 안녕.